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화정입니다.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개월 날씨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 큰 날씨에는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감기와 감기 초기 증상에 좋은 생강차, 기침이 나올 때에는 유자차도 좋고요. 감기 몸살에는 모과차도 효과가 좋다고 하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때인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3개월간의 기온과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기온 분포입니다. 8월에는 낮 최고 기온이 오르지 않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9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가운데 국산냉각으로 인해 아침 최저 기온은 낮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큰 폭으로 올라 일교차가 컸습니다. 10월에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았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다음은 최근 3개월 동안의 강수량 분포입니다. 8월에는 태풍 나크리와 할롱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 밖에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9월에는 태풍 풍웅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는 태풍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 밖에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기압계 전망입니다. 11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고 일시적으로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12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2015년 1월에는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의 평균 기온, 강수량을 보시면 기온은 11월과 12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요.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수량은 11월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12월과 1월에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